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현재까지도 검찰 수사에 대한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의 수사 독립을 침해하려는 행위가 없었다고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무형의 압력으로는 부족했는지 공수처라는 새로운 사정기관을 만들어 법원과 검찰을 사실상 사찰하려 합니다. 만약 공수처라는 기관이 존재하였다면 윤석열 총장의 수사 의지도 지속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국 교수의 가족이 연관된 문제가 공론화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국민은 눈뜬 장님처럼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졸속으로 진행하려 하는 공수처의 위험성 역시 짚어보고 이러한 문제점을 모두 파악한 후에 공론화를 통해 공수처라는 기관의 필요성과 권한을 재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네, 이제 여당 인사들의 추태와 공수처의 문제점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정추진위원회의 활동에 관심을 보여주신 모든 분과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로 조국 수호를 외치며 국민의 열망을 짓밟은 여당 인사들의 행태, 연세대학교 강지훈 씨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